국가 조작 허위 경력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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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조작 뇌물성 후원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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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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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순히 검찰을 넘어서서 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이게 끼리끼리의 문화가 돼버리고 뭐 식구끼리의 서로 일을 봐주는 식의 그런 세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도를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만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지고 또 법의 권위가 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무너져 내린 현재의 대한민국을 볼 때 이거를 다시 세우는 길은 꼭 특검을 만들어내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김건희 특검을 만들어서 우리 무너져가는 사법체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근본 원칙을 지키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로서는 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좌절, 절망과 분노에 대한 당연한 응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의회주의 포기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데 오만한 발언이거나 아니면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무지의 발언이거나 뭐 두 가지 다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임 건의안을 냈다가 그게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는데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 해임 건의가 아니라 해임 요구로 개념을 바꾸고 국회의 결정이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상하는 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연히 해야 될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더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고요. 공정과 상식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이 몰상식한 또 이 불공정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깡패임을 자인한 바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이 정부에게 이 정권에게 국민의 뜻이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를 계속 일깨워주고 깨우쳐주고 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과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조금 힘들고 지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 지치지 않고 항상 활기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장서서 더 고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